이번 시간에는 이 SAS의 문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 SAS는 여러 가지 그 CSS가 제공하지 않는 기능성들을 가지고 있는데요. 그런 기능성들을 여러분들이 잘 활용하기 위해서는 이 문법을 이해하고 계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 몇 가지 문법들을 이 SAS의 공식 매뉴얼에 있는 내용을 가져와서 제가 우리말로 정리해봤습니다. 자, 우선 네스팅이라고 하는 특성이 있는데요. 요거는 제가 SAS와 같은 이 시스템에서 가장 좋아하는 기능입니다. 자, 여기 보시면 이 밑에 있는 것은 style.css고요. 그리고 위에 있는 것은 sas 파일입니다. 그래서 여기 이 sas 파일을 컴파일러로 돌리면 이 밑에 있는 css가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 css를 sas를 이용한다는 것은 css가 어떠한 비효율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sas를 이용한다라고 볼 수가 있으니까요. 먼저 css를 보면 자, 여기 있는 문법은 어떻게 되어 있나요? 자, 여기 보시는 것처럼 샵 내비 내부 바라고 하는 것은 아이디 값이 내부 바라고 하는 엘리먼트를 선택하는 선택자죠. 그런 경우에 그 엘리먼트는 뭐 높이와 폭을 어떻게 해라 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자, 그 다음에 샵 내부 바 ul이라고 하는 것은 내부 바라고 하는 아이디 값을 가지고 있는 엘리먼트 중에 ul 엘리먼트 중에 그 부모가 내부바라고 하는 id 값을 가지고 있는 엘리먼트인 ul 엘리먼트를 이렇게 효과를 주라는 뜻이죠. 근데 여기 있는 이 css를 가만히 보면 샵 내부바라고 하는 부분이 계속해서 중첩돼서 사용되고 있죠. 예, 바로 이러한 중첩들이 코드의 어떤 양을 늘리고 또 코드를 유지보수하는데 여러가지 어려움을 갖게 하는 부분입니다. 자, 그래서 이 sas가 가지고 있는 중첩 기능을 이용하게 되면 자, 보시는 것처럼 샵 내부 바라고 한 번만 언급을 해주면 그 샵 내부 바 중괄호 사이에 있는 다른 선택자들은 자, 요 그 선택자가 포함되어 있는 중괄호의 셀렉터를 자연스럽게 부모 엘리먼트로 갖게 되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중첩해서 사용을 하니까 샵 내부바는 딱 한 번만 사용이 됐고요. 그리고 li 같은 경우도 한 번만 사용이 됐죠. 여기선 두 번이 사용됐는데요. 예, 바로 이게 중첩과 관련된 기능입니다. 자, 그리고 이 sas는 less와 같은 언어, 그 css 언어와는 다르게 셀렉터뿐만 아니라 이름에도 중복을 줄일 수 있는 그런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fake shadow 라고 되어 있는 것 보이시죠? 요, 그, css의, 속성 이름을 보니까 앞쪽에 항상 보도가 붙습니다. 예, 요 보도가 중복되고 있고요. 그리고 대시 다음에 left가 나오는데 이 left 두 개도 중복이 되고 있죠. right도 중복이 되고 있습니다. 자, 이런 경우에 sas에서는 어떻게 처리해서 코드를 조금 더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지를 보면 자, 보시는 것처럼 border라고 되어 있는 거 보이시죠? 그리고 뒤에 콜론이 붙습니다. 바로 중괄호가 오는 게 아니고요. 이 콜론이 붙게 되면서 이 border는 셀렉터가 아니라는 것을 의미하게 되는 거고 정확하게는 프로퍼티의 이름에 해당된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 border 뒤에 나오는 중괄호 안에 들어가 있는 이 style이라고 하는 것 뒤에 역시 마찬가지로 콜론이 붙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이 스타일을 감싸고 있는 중괄호가 이 중괄호를 이끌고 있는 이 border라고 하는 것이 이 결합되는 이름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border-style의 값은 solid가 되면서 바로 여기 있는 이 부분이 만들어지게 되는 겁니다. 자, 여기 left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해석을 하면 되고요. 그리고 여기 있는 width가 또 가운데 그 제일 말단으로 들어오게 되기 때문에 width 앞쪽에는 left가 오고 left 앞쪽에는 border가 오는 그런 것들을 통해서 이름이 완성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이름과 이름 사이에는 이 dash가 암시적으로 생략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이게 자연스럽게 이 sas에서 css로 변환이 되면 여기 있는 요 부분에 이 이름과 이름 사이에 dash가 붙게 되는 거죠. 이렇게 쓸 수가 있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부모 엘리먼트를 참조한다. 뭐 parent references라고 하는 부분은 이건 뭐냐면 자, a 태그 같은 경우는
이 A 태그가 링크잖아요. 그 링크에 마우스를 롤오버했을 때이 색상이 그 밑줄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롤오버했을 경우에 색깔을 바꾼다거나 아니면 효과를 바꾼다거나 이럴 때이 sudo라고 하는 형태의 클래스를 씁니다. sudo는 이렇게 적혀 있는 이렇게 쓰고요. sudo는 가짜라는 표현이기도 하지만 아무튼 이런 셀렉터를 사용을 합니다. 그런데 이런 셀렉터인 경우에는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ampersand를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이 ampersand가 가리키는 뜻은 이 hover라고 하는 이 sudo 클래스의 소속이 누구인지를 나타내는 건데 이렇게 ampersand를 사용을 하면 이 sas에서는 그 부모 엘리먼트, 즉 여기 있는 요 a를 참조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a 중괄호하고 그 다음에 ampersand 땡땡 hover라고 이렇게 해주게 되면 그걸 sas가 나중에 처리할 때는 여기 있는 요 ampersand의 위치에 a 태그를 갖다 놓으면서 이렇게 된 css 코드를 생성을 하는 겁니다. 자, 이 변수는 이 sas에서 아주 중요한 기능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이 변수는 변수 자체를 위해서도 의미가 있지만 뒤에서 배우게 될 다른 기능들에서도 아주 기본적인 단위로 사용되는 중요한 겁니다. 자, 여기 보시면 sas 내에서 변수는 달러로 시작을 해야 됩니다. 예. 그리고 변수 값으로 올 수 있는 것은 문자나 숫자, 그리고 pxem이라고 되어 있는 건 숫자 뒤에 px가 붙거나 em이 붙을 수 있다. 다른 말로 유닛이라고 하죠. 그게 붙을 수 있다는 뜻이고요. 그리고 컬러의 값이 올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변수를 이용해서 이 css 전체를 대상으로 크기나 색상, 이런 값들을 일괄적으로 변경할 수가 있다는 거죠. 자, 여기 예제를 보시면, 자, 달러, 메인, 다시, 컬러 값은 샵 C24DD6 이라고 이렇게 적어 놓게 되면, 자, 달러, 메인, 다시, 컬러라고 하는 변수의 값이 요 뒤에 있는 C24DD6 이라고 하는 의미를 갖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CSS, 그 다음에 나오는 CSS에서 사용을 하면, 자,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샵 내부 바라고 하는 엘리먼트가 있는 ID 값을 가지고 있는 엘리먼트의 자식들 중에 보더 다시 버튼이라고 하는 속성에 여기 컬러를 하게 되면 여기 있는 요 콜론으로 인해서 요 컬러와 버튼이 대시로 붙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 다음에 뭐가 나오나요? 달러 메인 다시 컬러라고 하는 값이 나오죠. 요 값은 제가 아까 뭐라고 했죠? 변수라고 했죠? 변수라고 하는 것은 값이 변경될 수 있다는 뜻인데 이 값은 어떤 값으로 이 변수는 어떤 값으로 할당이 되어 있냐면 이 위쪽에 있는 바로 이 부분 샵 C24DD6 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요 값이 여기 제가 강조 표시한 값이 이곳으로 치환되게 되는 겁니다. 자, 스타일 같은 경우는 솔리드이기 때문에 여기에 있는 요 변수는 나중에 컴파일을 하게 되면 이 솔리드 그 스타일이라고 하는 부분이 솔리드로 변경이 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런 모습을 갖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변수를 사용을 하게 되면 지금 예제는 협소한 예제이지만 만약에 여러분이 아주 많은 코드를 작성을 했고 그 코드에 있는 어떤 주요한 색상이라든지 크기라든지 이런 것들을 일괄적으로 적용을 하려고 그러면 굉장히 힘든 과정을 거쳐야 됩니다. 근데 변수를 적용해 놓기만 하면 나중에 수정 사항이 필요할 때 그 변수만 수정을 하게 되면 그 밑에 있는 CSS 전체가 한꺼번에 변경이 되기 때문에 유지 보수에 큰 장점을 갖게 되는 거죠. 예. 자, 여기까지 동영상을 일단 끊고 다음 동영상에서 연산자 함수부터 설명을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